마지막으로 저희가 101장 SNS 이벤트 신청자 3인치 저희가 서울숲대 함께 하시는 분들 시작하기 전에 뭐 이벤트가 있었는데 혹시 참여하신 분들 사춘기 삼행시 이벤트를 했었어요. 인스타그램에 이래도 되나? 인스타그램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오면서 봤는데 진짜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좋은 걸 이렇게 뽑아왔는데 읽어드릴게요. 여러분 운을 띄워주세요. 사귀자. 충분히 표현했잖아. 기다려 거기서. 심쿵당했네요. 아 완전 심쿵당했네요. 택자님 0088님이 주신 건데 센스가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. 아 감사합니다. 네 다음 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목소리 이렇게 깔고 진진 사 사사로에 지나가는 특별한 것 청까지 했었네. 청 춘 춘 같지 않은 20대 한가운 분에서 기 기이하게도 특별한 노래만 청춘의 입구로 비웠습니다. 와 대박 진짜 대박입니다. 진짜 이거 손 한번 들어주세요. 누구죠? 아 진짜 와 시인이세요? 와 대박입니다. 우리 와. 작사하지 말아야 될 듯. 와 진짜 부끄럽습니다. 그 다음에 뭐 두 개만 들어보죠. 네. 사! 사춘기란 정상적인 걸 거부하는 내 몸의 세포에 맞춰 춤을 춘 춘 다음에 기 기가 찬 엄마에게 사대기를 맞는 것이다! 가영 5204님 네, 가영 5204님 굉장히 어머님이 같이 오셨으면 부끄러운 아닐 수가 없지 않을까 굉장히 아 정말 센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. 마지막인가요? 어쨌든 한 번 더 운 같이 띄워주세요. 사! 사계절 중 여름이 오고 있다. 춘! 춘추복은 덥고 하복은 낀다. 기! 기집애는 또 살짝구나. 이거 진성고 기집애들입니다. 심지어 닉네임도 진성고 기집애들이에요. 아! 진성고 기집애들! 님들 문과인 게 예상이 됩니다. 아 정말 창의력이 기발하신 것 같은데. 아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아 센스가 아주 넘치는 삼행시였습니다. 이렇게 잘하시면 저희가 이 무대에서 내세울 게 없어요. 저희 작사 내려놓아야 될 듯. 한없이 작아진다. 네. 근데 저희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네 가지를 작성해주신 분들은. 이따 청음회가 끝나고 앞에 계신 스태프분들이 선물을 나눠주실 거니까요.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이 선물을 어디서 준비했다? 와이지에서 준비했다. 그러면 또 기대가 되는 거지. 아까 살짝 봤는데 굉장해요. 굉장했어요. 굉장한 책이라. 굉장한 연필과 굉장한 무엇. 실망의 실천인데 막 아 이런 거. 공책이랑 연필도 사실. 근데 삼행시를 지금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오빠가 안 할 수가 없지. 우리 오라버니께서 또 안 하실 수가 없죠. 프롬프트 기습 서로에게 삼행시를 해서 네 이럴 땐 또 읽어줘야죠. 해보실래요? 여러분 기대되세요? 사촌들 삼행시를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요. 그래서 실제로 저희끼리 막 촬영하다가 했는데 막 삭제해달라고 하고 그래도 일단 떠오른 게 하나 있긴 있어요. 네. 그럼 같이 한번 운 띄워볼까요? 사! 사실은 춘! 춘 봤을 때는 기! 기들 좋아해 그렇다면 저만 할 순 없죠. 그죠?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라는 노래는 춘을 추지 않을 수가 없는 곡입니다. 아, 망했다. 망했네요 여러분.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. 네. 아니 곡까지만 해. 곡.
고고 고. 아니 귀여운 희지 죄송합니다. 아 망측한 일을 저질렀네요. 네. 아 삼행시는 하자. 삼행시는 우리 앞으로 평생 하지 말자 우리. 브이라이브 댓글창이 지금 킥킥킥으로 도배되었다고 하네요.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. 아 네 삼행시 듣고. 아니 찬양이 나죠. 그래 오빠야. 센스 넘친다고? 아 아닙니다. 누구세요? 누구시죠? 아우 정말 아우 부끄럽다. 1g은 넘어가지 않았어요. 1g 정도는 빠져도 되지 않을까요? 1g. V앱으로 하트를 엄청 누르고 계세요. 아 계속 눌러주세요.